대출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유연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연습해온 대로만 그대로 하려다 보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변수의 심리가 무너집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에 나서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황승호준은 토스. 초월한 아이디를 쓰네. 프로토스의 하늘이에요. 네, 하늘 선수 프로리그의 공식 전적이 딱 두 번이에요. 김동건 선수와의 테란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경민 선수와의 벤젠이라는 신규맵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아직까지 승리를 공식전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벤젠, 아마도 화승이 벤젠은 하늘 좀 밀어줘보자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손자룡 선수가 나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토스카드의 발굴은 정말 필요하고요. 자, 김성재 선수 같이 이적된 지금 한상봉의 SK텔레콤을 완전히 띄우고 있거든요. 그 역할 김성재에게 요청받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는 한상봉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김성재 선수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팀에 합류한 지 뭐 아직까지 뭐 한 달도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팀의 적응도 필요할 테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1년 동안에 김성재 선수가 KT 로스터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만큼 좀 더 편안하게 이번 경기 좀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세트 양 선수들 모두 들어왔고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KT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벤젠 시작이요. 네, 자, 새로 포함된 맵이죠. 벤젠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 하늘입니다. 파스용의 하늘.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성대. 자, KT 유니폼이 어느덧 조금씩 그 눈에도 좀 익어가요. 특히나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스트로 팀에 있을 때 프로토스전을 상대할 때 단순 힘으로 승리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심리전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프로토스를 굉장히 흔들어놨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메인 스타팅을 가져가고 나서 그 이후에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 척하면서 중간에 뭐 히드라 럴커로 몰아붙이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장기전 몰아붙이는 척하면서 자신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심리전을 좀 많이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때는 어떤 플레이를 펼쳐줄지 기대가 되네요. 네, 8승 4패 지난 시즌 토스전 성적입니다. 저구 토스전 조금 테란전 약간 좀 부족했던 김성대예요. 이 벤젠이라는 맵은 뭐 저도 자주 들어본 이름이지만 또 생각이 안 나고 찾아봤는데 독일의 화학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C6H6라는 분자식 구조를 가지는 어떤 화합물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대체 이런 이름을 지었냐고 이 맵을 만든 분에게 물어봤을 때 이 2인용 맵은 장기전을 갔을 때 좀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섞이는 화합물 같은 그런 난전이 유도가 되는 그런 맵의 컨셉이다. 그래서 벤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2인용 맵들보다도 게스멀티가 두 군데가 더 많죠. 예, 총 2인용 맵에서 게스멀티가 총 맵의 게스가 10군데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그 부족한 자원 때문에 막 헝그리하게 수비만 하고 그런 상황보다는 예, 좀 더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는 센터 쪽에서 싸우는 그런 구도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네요. 자, 0910 시즌 지난 시즌입니다. 김성재 선수의 전적. 저구와 토스가 좋습니다. 뭐 테란 네. 10승 14패 막 괜찮아 이 정도면. 이번에 센터 집중형 힘싸움 맵이 많아서 프로토스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뭐 아직 그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토스 선수들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면 이 벤젠 정도는 프로토스에게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힘싸움 맵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왜냐 요즘에 프로토스는 그냥 더블이 요즘이 아니라 이제 몇 년째 되고 있는데 더블이 대세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블이 적의 상대로는 그냥 더블 무조건 더블을 기본 뭐 투게이트 농부질럿 이런 건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 속으로 묻어가는 묻혀진 전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하기에는 거리가 1점 정도 멀어져야 돼요. 아예 가까워서 질러넣시 할 수 있을 정도는 몰라도 그렇게 가까운 맵은 안 만들어지거든요. 벤젠은 더블 넥서스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맵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양 선수 조금 전에도 좀 심리전이 있었죠. 어느 정도 하늘 선수는 포지 이후에 늦은 늦은 늦은막하게 좀 프로브 정찰을 보냈고요. 그리고 김성대 선수는
스포니프로 먼저 건설하고 나서 프로보정 차를 당연히 올 줄 알고 다섯 시 쪽에 가서 해처리를 먼저 지었는데 심리전에서는 하늘 선수가 좀 더 앞선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화승과 KT의 경기 뭐 많은 분들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리쌍록이 다시 한번 LA에 이어서 이번 시즌 첫 번째로 만들어지느냐가 포커스인데 화승이 계속해서 많이 밀려서 반환까지 가면 이재성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성 감독의 판단에 따라 그냥 뻔하게 리쌍록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KT 로스터 뜻대로 이재성 감독이 이영호 선수를 이재성 선수와 붙여도 되고 아니면 한번 쉬고 그 이후에 또 이영호 카드를 내밀 수가 있기 때문에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스코어가 앞서면 앞서볼수록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어우러지게 스코어 가야 이재동이 언제 나올지 그 빗나갈 수가 있어. 이재동 반드시 이기고 애결까지 간다면 거기서 리쌍록해서 이영호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하늘 선수 책임이 막중하고요. 최소한 스코어를 1대1로 맞춰놔야 화승 입장에서도 이재동을 어떻게 쓸 건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인의 아무튼 그 프로리그 1승이 중요합니다. 뭐 2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첫승 2승, 3승 이렇게 쭉 쌓아나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될 수 있을지, 하늘. 네. 이 7전제에서 분명히 또 앞으로 초반에 이렇게 잘해주게 되면, 조금 더 잘해주게 되면, 분명히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거의 나와요, 거의. 네, 거기에 상승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이, 아무리 연습 많이 하고 잘해도, 더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지만, 경기가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못 살리면 또 그것도 역시 또 자기 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질럿이 잘 파고들었는데 김성 선수가 딱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미네랄 뒤편에서 좀 좁은 곳에 싸울 공간도 없기 때문에 네,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김성 선수 컨트롤도 좋았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는 질럿이 올 것이다. 막 오버로드는 이 지역에 떠 있는데 질럿이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대비를 잘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한정 저그가 드론만 뽑게 만들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질럿도 저렇게 저글링도 뽑고 라바를 저글링에 소모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질럿 하나 잃은 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죠. 스타게이트 두 개째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는 선수가 칼을 빼들었어요. 투 스타게이트 이렇게 되면은 김성대 선수가 히드라이스크 댄이 늦거나 혹은 히드라이스크 댄을 건설하더라도 스파이어는 당연히 올리고요. 히드라이스크 댄을 건설하더라도 럴커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투스타 게이트에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나름대로 결심 쓴 거거든요, 하늘. 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뮤탈 어느 정도 모아서 나왔을 때 뭐 초반에 스코지 정찰은 분명히 하겠죠. 투스타 게이트의 어떤 운영인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김성대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요. 기습적으로 투스타게이트 커세어가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뮤탈즈 좀 뽑아서 커세어에 좀 낭비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하늘 선수가 장기전 운영하기가 편해져요. 예, 지금 커세어 도망가는 길 쪽으로 스콜지가 미리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첫 번째 커세어 중요한데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투스타게이트가 들키지 않더라도 이후에 화력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죠. 네. 내 커세어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추가 멀티 느려지고 테크 전환 느려지고 게다가 투스타 게이트 이렇게 들키게 됐기 때문에 김성재 선수가 거기에 또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 멀티 자원도 있으니까요. 거의 뭐 본 것 같고요. 못 봤다고 하더라도 커세어 숫자만 보더라도 투스타 게이트는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스코지 컨트롤을 넥서스 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봤습니다. 네. 자, 5시 쪽으로 갑니다. 커세요. 이동 경로와 숫자 이런 거 다 노출됐어요, 지금요. 마지막에 갈 정도가 아니거든요. 다 커세오면은 스쿨지에 무조건 나갑니다. 01업 되고 커세오가 한 6개 이상은 돼야지 안정감 있게 스쿨지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커세오 잘 아껴줘야 되고요. 네. 경기 중에 중계 때 이거 무조건 이런 얘기 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늘. 자, 대신 갔으면 저희 예상할 때 뛰어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죠. 아유, 잘 모아놨네요. 어쨌든 오버로드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김성대 선수가 럴커 준비가 아니라 바로 히드라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잘 지켜주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뮤탈 뭐 다음 작전이 있었습니다. 뮤탈이 별로 하는 게 없고 이번 경기에서 토스가 나왔는데 커세어가 별로 하는 게 없네요. 게이트 흘리고 있습니다. 네, 커세어가 좀 오버로드를 잡아주던지 또 뮤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좀 바꿔주던지 해야 되는데 하늘 선수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김성 선수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긴 러시 거리에서 이제 막 히드라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시 쪽에 추가 멀티 정도는 치고 나왔어야 뭔가 장기전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 게다가 병장 모임 전에 이렇게 게이트나 디스코 쪽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암울해지는 거고요. 네. 근데 병력이 지상 병력이 별로 없어요. 느린 진로밖에 없습니다. 발업이라도 확 대줘야 되는데 이거 히드라에게 끌려다니겠는데요. 네, 게이트 늘렸습니다만 아직 병력이 품어지는 정도는 안 돼요. 시간 끌어줘야 돼요. 네, 그나마 캐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비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김성대 선수도 뭐 추가적으로 히드라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드라로 어느정도 그 프로토스의 체제 파악, 네, 왜냐면은 뭐 리버를 생각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체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자, 그러면서 김성대는 지금까지 유리하게 포인트를 계속 추적해가면서 오른쪽 라인 다 먹습니다. 아, 멀티 하나 정도는 이어줘야 한일 선수도 장기전 물량전이라는 걸 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딱 본진 안바당 이거 갔다가는 그냥 200 한번 채워 나왔을 때 한방 러시 한번 노려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적어도 풀로 인구수 채우고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해처리도 다수를 갖고 소모됐을 때 바로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요런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커세오는 잃진 않았어요. 벌 써먹은 건 없어도. 네, 그렇죠. 저 커세오와 지금 생산했던 다크한기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미네랄버기를 가져가고 수비를 하기에는 김성대 선수의 힘도 지금 막강하거든요. 견제와 덧붙여서 동시에 미네랄버티를 가져가줘야지 어느정도 시간도 끌어줄 수가 있고요. 아, 스포가 미리 박혀있기 때문에 다템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네, 지금 와봤자 다크 견제, 와봤자 셔틀 템플러 드랍 요거밖에 없다라는 프로토스의 약점을 김성대 선수 아주 무난하게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죽이지 않은게 다행이에요. 다른 데 한번 찾아봐야 돼. 어디 뭐 뵐 데 없을까? 썰 데 없을까? 예, 그렇죠. 그 앞마당 쪽과 다수지 쪽은 기존부터 히드라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 다크가 좀 미네랄 멀티라든지 추가적인 확장 기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예,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예, 질럿들이 움직이고 시야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 다크도 좀 반박 좀 해야죠. 다크는 아무튼 이 선수, 하늘 선수가 병력이 잃지는 않는데 잘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막 갖다 바치진 않습니다. 조공은 안 해요. 예,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이제 하이테플로 한기가 좀 잡혔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고요. 지금 가스가 커서 쪽에 투자가 너무나도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 쪽으로 깊숙이 한번 나옵니다. 뭐 질러 중심이겠죠. 근데 김성대는 정면 싸움 하나가 빙빙 돌리고 있어요. 세어로 럴커가 지금 나왔다는 것도 정원도 좀 봐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예, 로보틱스 바로 올려주고 어쩌고도 생산해줄 수가 있고요. 자, 단순 질러 단 한 대 한 분량 됩니다. 한 부대 분량. 자, 그러면서 열지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마조마해요. 하늘 뭐 완벽히 몸 만들어져서 1승 정도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하면서 몸이 풀리겠죠. 5,000 어, 이번 견제를 했고요. 아, 근데 이 선수 콜론이 오른쪽에 스포 아닌가요? 스포. 네. 아마도 스포 먼저 스포! 깨져! 아. 썰기! 이번에 이런 기분을 이런 틈새 스포 잘 노려줘야 되는 건데요. 한일 선수 이렇게 견제를 셔틀 잘 스포 깼어요. 네. 견제가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 하나 파괴시켰고요 지금요. 자, 기지가 그래봤자 4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하늘은 3개 아니에요. 수렴을 주지 않고 하이테플로 기다려서 참고 있어요. 선틀 체력 다 빠졌는데 그래도 시야 확보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았던 견제 한 번에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본진 쪽만 흔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마당 쪽까지 동시에 흔들어줬기 때문에, 네,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타격을 받았어요. 네, 여기서 템플러 대박까지 났으면은 더더욱 한대 선수 힘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빈틈을 계속 노릴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내 그 견제가 먹히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연치에서만 통하니까 실전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용선에도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가질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저 오버를 다 걷어냈나요? 네, 잡아주고 썰기 아, 6킬 7킬 8킬 야,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견제. 네, 썰어야죠. 11쪽 멀티를 가져가고, 예, 네, 하늘 선수도 병력 생산 혹은 뭐 리버로 체제 전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같은 점 먹고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시까지 가서 이건 완전히 좀 상황을 좋게 꽤나 좋게 지금 하늘 선수가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견제로 말이죠. 네, 하이테플러 러커 뭉쳤거든요. 러커 뭉쳤어. 김성재 선수가 제대로 뛰었어. 김성재 선수가 당황하고 있어요. 네, 진적 이후에 얼마나 팀의 그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겠습니까, 김성재 선수. 그런 조급한 마음이
조바심이 경기에 좀 보이네요. 아, 그래도 여기 견제하면서 주력 병력의 시선을 돌렸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어쨌거나 김성대 선수가 지금 프로토스보다도 게스볼티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견제를 해주게 되면은 시간, 조금 전에 받았던 그 피해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성대 선수가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원하는지 한번 늦었습니다. 넥서스 4개째는 못 가져가겠어요. 당분간 늦췄어요. 네, 한우 선수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멀티를, 수비적인 포지션 가지면서 멀티를 가져가주거나 좀 더 타이트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면 동시에 멀티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압박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결정력, 지금 어느 정도 결정력을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 선수. 그리고 이 커세어를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그가 최상부에서 강력한 조합을 보이는 저흔이 럴커 체제를 완벽하게 붙일 수가 없거든요. 야, 그래도 이거 오버로 타냐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히드라 조합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저 커세어에 대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오, 여기 럴커 그냥 다 먹어버린 거죠? 네, 센터만 이렇게 잡고 추가 능력 계속 합치면서 센터만 꽉 잡고 있으면 멀티할 때 많습니다, 하늘 선수. 멀티가 늘어날수록. 자, 저글링 12시는 몰랐어요. 네.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사각으로 11시, 무너진 멀티 또 하게 되면, 하면 병력이 없을 때 견제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한번 꼬아서 12시에 한 멀티 판단. 하늘 선수 좋은 판단이에요. 네, 그리고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8덩어리이기 때문에 11시보다 미네랄이 한 덩어리가 더 많고요. 자, 화승이 토스가 1승만 끌어준다면 이거 7전 4전승제. 1승간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져요. 아이 뭐 선중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이재동 구성원 있습니다. 한 명 도스가 없어 그랬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이재동 구성원 원투펀치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하는 선수가 잡아주면은 과승 입장에서 야 여기 오버라도 완전 대박이에요. 야 저기요 여기서 여기다가 길목에 쌓였어.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여기서 이거 거의 몰살했습니다. 몰살했어요. 그리고 오버라도 6-7개 죽었죠. 이거 모르는 싸움이죠. 김성대 자원질을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저글 역할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김성대 입장에서는 저글링 럴커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싶어도 저 커세어 때문에 히드라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히드라가 정말 비싼 유닛이거든요. 네. 그리고 병력이 안 나옵니다. 오버로드가 싹 다 죽어서 그래요. 그나마 붉은색이 아니라 간다. 병력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 공격 병력들이. 네. 러쉬거리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할만하다는 이 단순한 이 프로토스 선수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좀 불리할 수 있었던 걸 시간이 끌면서 견제 한 방 들어가니까 완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잖아요. 네. 야, 다, 야 이거 킬 나갔죠? 다 잡아먹고 김성대 당황하고 있어요. 네. 네. 단순 저글링은 안 되죠. 캐논이 다섯 개인데요. 자, 근데 추가 병력, 병력만 가면 되거든요. 병력만. 네. 병력만, 넥서스만. 찜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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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선수가 견제받고 센터 힘싸움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프로토스의 자원줄을 끊어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 그림이에요. 지금 김현우 네.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우 선수도 저그의 추가 멀티 막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멀티할 필요 있어요. 템플러 하나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추가 멀티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러쉬를 가게 돼서 오는 방향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 선수도 지금 견제도 좋고요. 지금 드래곤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파일러 다크썸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리버라든지 드래곤 비율을 낮추고 리버라든지 진럽과 하이템플러 위주로 병력을 생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템이 한 번만 더 교란 작전을 해주면 4대 타이면 웬만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격적으로 쓸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시 지역에 지금 수비 유닛이 별로 없죠. 네. 오다하나요. 3다템. 아픈데 또 때리고 때리고 네. 또 때리고. 아 여기 썰기 바빠요. 썰기 바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스포. 아 봉어냈듯. 오 그냥 다 썰어버리네요. 네. 그나마 히드라가 지금 도와주러 왔었는데 드론 좀 잡힌 것도 좀 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중앙 한 번 또. 병력을 집중시켜야 될 저그가 병력이 분산되면서 계속 전투에서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죠. 예, 그래도 김성현 선수가 계속 견제를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이런 견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선수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조합 자체를 좀 더 그 리버라든지 하이템플러 악한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아드모 스팀티라든가 이런 거 저그가 하도 기술적으로 싸우니까 리버 무조건 동반했잖습니까? 한 20분 넘어가면은 네 지금 공격 가야죠. 네. 하늘 선수 병력 과감하게 많습니다. 과감하게 강력 같은데 하늘은 가죠. 네 지금 아직까지 울트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리버 없이도 뭐 질러 템플러 이미 많이 많아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템플러를 잘 활용해야 돼요. 네. 자 여기 다크섬은 어떻게든지 간에 드라군의 파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막기만 해. 그러니까 리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리버 조합이 좀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그
겹쪽으로 추가 변경들을 보내서 확실하게 끝내든지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좀 굳히기로 절반 싸움 가는 구도로 네.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가 안 돌아가네요. 7시에 끊겼고요 자원이 이길 것도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 또 머릿속에 하얘지는 현상 이런 현상 또 나타나나요 하늘 선수? 아 지난 시즌 김태균의 14패 중에 70-80%가 이랬거든요 이렇게 잘 싸우다가 일단 프로토스도 지금 넥서스 같은 경우에 예, 넥서스 5개 저그도 뭐 추가적인 멀티가 지금 저그와 프로토스가 멀티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 선수 이제부터는 버틴다는 테마를 가지고 좀 경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덕 뒤 여기 빨리 정리됩니다. 두 군데가 안 들어가서 잡지볼지라도 빨리 돌려야죠 지금요. 그리고 앞마당 쪽에 게이트 아래 파일럿을 잘못 지어서 드래곤이 또 갇히는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자 이거는 다크섬 안 쳐지면은 아 다크섬 좀 늦게 들어왔죠. 나름 드래곤이 저걸리고 많이 죽였어요. 이번 다음 승리했습니다. 하늘 그렇죠. 네, 하늘 선수 지금까지 정말 그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성대 선수도 불리한 상황에서 드랍 그리고 저글링 우회 공격을 통해서 예, 상황 자체를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걸 정말 잘해왔고 이제부터는 프로토스는 버티는 싸움 예, 저그는 어떻게 하면은 저 그 프로토스에 흩어져 있는 저 멀티들을 견제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크솜의 무력한여지 아니면 하이템플러와 리버가 필요합니다. 확장기지는요 급하면 드라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크솜 치면 안 되잖아요. 아, 저그 물량 많은데요. 네. 김성대 물량 많아요. 추가 병력도 또 바로 올라오고 있고 반대로 네. 김성대는 아, 하늘선수 추가 병력들이 지금 미니맵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싸움을 하이템플러는 기가 막히게 지지는 건 맞거든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 견제로 어느 정도 좀 빛을 보더니 마찬가지로 견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 선수가. 아, 12시 멀티는 지켜줘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화성 신의 선수들의 이 안타까운 고질병이라고 잘 풀다가 앞서 막주로도 그랬잖아요. 밖에 네. 뜨금 막 먹다가 졌거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많이 좀 불리해 보였지만 역전의 빌미를 만든 상황에서 마무리를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또 하늘 선수에게 또 작용을 하네요. 이런 경기일수록 더더욱 선수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앞서 디파일러를 잘 활용하지 못해도 한때 뭐 플레이가 잘 떴습니다. 교전시 활용하지 못했고 아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가 끝까지 안 추가되네요. 네, 리버가 추가되지 않은 점이 정말 아쉽고 리버가 아니라면은 드라곤 비율을 좀 추면서 예, 어느 정도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좀 더 많이 생산했어야 되는데 네. 드라곤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드라곤 비율은 어느 정도 그 중간에 하이브가 완성되고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강력한 타이밍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활용 능력이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네. 아니 여기서 드라곤이 100기가 있어도 데미지를 못 줘요. 전부 하이템플러 리버가 질러자는 겁니다. 저글링 몇 개 밀리잖아요. 그렇죠. 저 저글링 뭐 두세 기가 넥서스 때리고 있는데도 드라곤들이 그냥 공 던지는 것이 네, 별 효과도 없고요. 네. 네. 거의 규준 선수가 승리를 끝이고 네. 지지. 이게 아,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더욱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장통이 1년 내내 성장통을 앓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출전 기회라는 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쟁의 세계에서 말이죠. 아 이걸 또 아쉽게 날리게 됐고 김성대 선수는 이적 이후에 팀에게 또 1승 공헌을 하는 기분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대 아 사실 플레이가 이적한 다음에 경기는 어깨에 짓누르는 게 많거든요. 일단 거를 좀 털어버렸다는 거 지금부터 김성대는 시작이에요. 저 자신이 자신있어 하는 포토전에서 예, 정말 그 견제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김성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키로스터에서 김성대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 같네요. 네, 아마 동료들도 꽤 좀 부담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대에게 우승 이기니까 다 웃고 있네 지금요. 네. 부적했는데 졌다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네, 또 부담인 것 같고 예. 견제 나가고 그런 모습에서 어떤 뭐 공감대도 형성이 됐을 테고 누구나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어쨌든 결과는 기분 좋은 승리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승 이후에 더더욱 분위기가 좋아진 젊은 KT예요. 그렇습니다. 한세트가 2대0으로 KT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3세트 매블이 이제 그랜드라이드로 바꾸거든요. 과연 자 2세트는 언제 출격할 것인지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리쌍동은 성사할 수 있을 것인지 3세트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